네,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길계선 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만큼 좀 국내 증시 좀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얘기해 주실 주제 무엇입니까? 네, 금일 주제는 그 꼭지에서 매수하고 있고 바닥에서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외국인 매도가 4천억 이상씩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외국 매도 자체가 의미 없는 물량들이다. 수급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그 동향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지 매수 바닥 매도 외국인 수급. 그럼 외국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면은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다면 안정과 부담 쪽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 자체는 그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안정하지도 않는 좀 답답한 장세가 계속될 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상 뭐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그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국내 시장이 상당히 붕괴를 했던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뭐 그런 수급적인 영향력도 사실상 아직까지도 기관의 능력보다 훨씬 더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수급적인 모멘텀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2012년 들어서서 외국인 수급 동향 자체는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종합주가지수와 외국인 수급 차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 내용들을 보시면 구간 구간마다 외국인들이 꼭지에서 강한 순매수를 펼쳤다. 즉 지금 빨간 구간들은 지금 최근에 상반기 5월 이전까지 순매수를 많이 했던 구간이고요. 지금 아래 차트에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길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상 5월 달에 시장 급락 바닥권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그런 차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지금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위로 쏟아져 있는데 시장의 1880에서 1900 사이에서 또 강력하게 순매수를 했다가 또 최근에 바닥권에서 실제적으로 또다시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들이 거의 고점에서 순매수를 상반기에 4월까지 강하게 했었고 5월달에 시장 급락할 때 바닥까지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히려 또 시장 반등 시기에는 또 추격으로서 매수를 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점검해 본다 그러면 2012년 들어서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수급이라든지 매도 규모들은 시장의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셀 코리아가 아니고 네. 지금 자신들이 자기 자본 확충과 그리고 캐시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캐시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수급적으로 한국물 주식을 좀 일부 팔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도 아마 7, 8월 달까지는 외국인 수급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에서 시장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셀코리아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자본 확충이나 현금 창출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어조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이후에 급등을 했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이후에 시장이 급락해 버렸던 것은 뭐 우연일까요? 앞으로도 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 매도 자체 수급적으로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좀 매매를 좀 거꾸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외국인도 지금의 글로벌 증시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 자체보다는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또 원자재 시장 섹터 그리고 외환시장의 섹터와 채권시장과 맞물리면서 시장을 어떤 점검해봐야 되는 굉장히 좀 귀로에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석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절하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커지는 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였지만 최근 5월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4천억 원 전후에 강한 순매도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최근 6월 달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매도할 때 오히려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안정세를 보였다는 것.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7, 8월 달까지의 외국인 수급이 시장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 매도 이후에 채권시장 쪽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이전하는 현상도 나타나지가 않았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채권 금리가 다시금 급속하게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완만하게 완화되는 측면에서 금리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보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어떤 세력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보면 시장은 적어도 한 7, 8월 달까지는 외국인 순매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증시는 기본적으로 전일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 가지고 조금 소폭의 어떤 변동성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277포인트 나오는 주말에 미국장에도 불구하고 전일자 국내 증시가 마이너스 2포인트로 끝났다는 것에서 또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전일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한 천억 정도 내외로 조금 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전장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네. 막장의 어떤 하락세로 마무리됐다. 이런 것만 봐도 지금은 국내 기관들 또는 외국인들이 일부 선물 시장에서 조금만 어떤 선물 순매도만 조금 가했다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 매도 영향을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장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러한 수급을 받쳐줄 만한 컨센서스가 아직 강하게 유지되기엔 조금 버거운 네. 장이기 때문에 답답한 장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앞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은 안정도 아닌 부담이 아닌 답답한 구간이 조금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최근까지도 제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얘기를 강조드렸습니다. 대형주, 뭐 전일자의 대형주 따라가가지고 수익 내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았었고요. 따라서 지금은 지금 EU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또 보도가 또 0.75BP 정도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얘기도 좀 외신으로 또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 트렌드를 예상하고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병행하면서 아마 선점하는 전략을 좀 강조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금 방송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접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따라서 지금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속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결국은 금리나 트렌드라고 보면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지만 보험주들의 모양새에서 그 답을 네.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차트는 확인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최근에 메리츠 화재라든지 동양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네. 현대해상, 한화손보 이렇게 대부분의 보험업종에서 메이저 어떤 종목들을 그 부과하고 있는 보험주들이 최근 증시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지금은 한 시장 자체가 업종별로 뭐 리딩 히터 업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적어도 보험주 섹터 내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네. 많이 보였다. 보험주가 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던 것들은 바로 이러한 금리나 트렌드를 네. 컨센서스가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도 급등세가 있었고 뭐 대선 관련주도 일부 급등세가 됐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소형 개별 종목창의 연장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이미 보험주에 대해서는 3, 4주 전부터 얘기를 해주셔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거리에 있습니다. 보험주 차트 다음 시간에 확인해도 뭐 좋을 것 같네요. 그 대형주 가운데에서도 몇몇 종목 얘기를 해주시는데 중소형주가 훨씬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종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래도 대형주를 선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만 언급을 드리면 최근에 금호산업 그리고 현대산업, 대림산업, 그다음에 SKC 이런 종목들이 아마 대형주 국내에서는 네. 그나마 회복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합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길게 설보 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